공부에 취업에 그리고 인생까지 고민하는 청년들이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설레지 않을까요? 자신의 꿈을 향해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그들의 인생 멘토를 자청한 이들이 있습니다. 금정 청춘 콘서트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금요일 저녁, 청년들의 멘토를 자청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를 찾은 강명찬 대표. 한류 열풍의 주역이 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자인 퍼펙트 스톰을 이끌고 있는 그는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어떤 지역에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또 개척 정신이고 또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 부산의 삼복도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가 된 뮤지컬 삼복도로를 제작한 이동희 대표도 강연자로 참석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누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부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도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또 제2의 도시예요. 더 큰 곳을 향해서 간다는 목표를 갖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더 큰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영화 감독을 꿈꾸지만 지역의 한계에 부딪혀온 한 청년은 토크 콘서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배우는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직접 이야기해요. 강연자와 벽을 낮춰 신개념 멘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금정 청춘 토크 콘서트. 벌써 7회째를 맞으면서 청년문화 1번지 부산 대학로를 활동 무대로 삼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들려주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